동감 파이팅. 일단 제가 느끼는 동감의 큰 자랑은 많은 볼거리들도 있지만 저는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지금 제 또래의 친구들 또 실제로 90년대를 20대를 보내신 선배님들이 보실 때 그런 세대 뭐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물어보고 궁금하고 네.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뭐 가족 단위 가족분들도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정말 동감 보신 분들끼리의 수다를 떨 수 있는 요소들이 많지 않나. 서로 정말 저 시대 때는 이런지 요즘 시대는 이런지부터 시작해서 전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영화 시대 자체가 지금 2022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지금 청춘들이 정말 공감도 많이 할 것 같고 되게 재미있게 볼 것 같고 또 청춘뿐만 아니라 어른분들도 옛날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예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보면서 공감도 많이 하고 뭔가 소소한 재미들도 있고 또 저희 배우들의 케미가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저희의 매력이자 자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2022년 동감은 원작 동감을 리메이크한 점도 있지만 OST들도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영화의 OST들도 예전에 유행했던 곡들을 리메이크한 점이 저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김효연 씨의 펌프를 보시러 와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. 네, 펌프. 네,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그 시절 동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2022년 동감이 새로 태어났습니다. 저희 동감 숨어있는 메시지가 참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그 메시지를 잘 새기면서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재밌게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저는 우리 동감의 매력이라고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저희 동감이라는 영화가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들과 생각이 분명하게 차이나게 이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영화를 보시면은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그 개개인마다의 그 감정, 그 메시지들이 좀 다르다는 게 좀 저는 저희 동감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하트 것 같은 거예요? 네. 동감 파이팅. 다정한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. 동감 파이팅. 다정한 포즈 부탁드릴게요. 네, 너무 감사합니다. 동감 파이팅!